자, 3년 만에 돌아온 아 냄새나는 남자들의 새 앨범. 아니, 대본 앞에 노래 잘 들었으면 아니요 괜찮아요. 잠깐만요. 대본 왜 자기 마음대로 해? 아무리 DJ 아 DJ가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. 그럼요. 죄송합니다. 어린 놈의 자식들. 난 진짜 형수 형이 아...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 감 움찔움찔해. 자 아무튼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. 아, 얼마나 네. 감격적이겠어요. 네. 진짜 국내 최초 군필 듀오. 영원한의 만남.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몸 좋은 애들 두 명. 이창민 그리고 이현 씨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영수 청취자분들께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무입니다. 저희는 옴마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정말 살려고 별걸 다 준비했어요. 아니, 저희가 한 이틀 전부터 밀기 시작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옴이. 아니 무는 괜찮잖아요. 아, 무는 나쁘지 않아요. 무는 괜찮아요. 옴은 너 어떻게 할 생각이니? 이렇게 긁으면 사야 될 거 아니죠? 안녕하세요. 옴입니다. 아, 아니, 좋아요. 근데 네. 사실 저희가 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. 뭐 트윔의 창민, 네. 뭐 에이트의 이현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둘이 옴무야라고 잘 모르시는 여보셨죠? 분들이 있어서 네. 그래서 한번 옴무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지금 활동할 때는 좀 어필을 해보자. 네.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들로 많이 불렸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일단 네. 뭐 창민 씨는 뭐 2AM의 네, 리드 2AM. 보컬 그렇죠. 하고 또 뭐 네. 이현 씨는 으따 가슴이 시린 게로 저녁을 아 뭐지 가슴이 으따 가슴이 시린 게 해놓고 바로 입대를 하시고 입대를 했죠. 예, 밥만 잘 먹더라는 또 두 분이 함께했던 노래 또 예. 그때 한창 또 옴무라는 키워드가 네. 대한민국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두 분이 또 몸을 까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.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몸 좋은 애들. 아 그렇죠. 네.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됐죠. 중요한 건 몸이 아니었다라는 걸 두 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. 저 그때 댓글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. 뭐였죠? 그래서 뭐 제가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여름에 돼서 네. 이제 계절 상품으로 돌아온 복근을 복근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SNS에 이제 얘기를 했죠. 아 몸은 배신하지 않았다. 네. 근데 그 댓글에 몸은 배신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배신을 했네. 아니지. 얼굴은 늘 그 상태였지. 얼굴은 항상 나를 배신하고 있었는데. 사람들이 마음이 배신을 한 거예요. 몸이 저러니까 얼굴도 뭔가 돌아와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와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. 그죠. 하지만 재현 씨는 냉혹하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두 분 남성미를 이번에도 강조를 하면서 네. 앨범을 가지고 나와줬어요. 네. 자 아무튼 앞서 1차 신문을 해봤는데요. 네. KBS 수사본부는 제가 두 분 중에 한 명의 범인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네.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제비뽑기를 하셨죠? 예. 네. 네. 그 중에 한 명은 범인 한 명은 시민이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받았을 거고요. 네. 네, 그 안에 범인은 또 저한테서 들어야 하는 소미션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. 네. 자, 한번 제가 맞춰 보도록 할 거고요. 네. 만약에 제가 범인을 맞추면 제가 오늘 당연히 클로징을 하게 되고요. 제가 네. 못 맞추면 두 분이 함께 오늘 영수의 클로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네, 좋습니다. 자, 우리가 잠깐 저기 DJ 자리 뺏는 게 되게 기분 좋아요. 완전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되게 기분 좋거든요. 네. 아무 그 정도라도 어떻게 맛이라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자 근데 이현 씨가 네. 지금 전역한 지 진짜 보름이 됐는데 네. 그 사이에 앨범이 나왔단 말이죠. 네. 네. 아, 그 전역하기 전에 뭐 곡도 그렇고 많은 준비를 하는 내용을 네. 저는 알고 있었지만 네.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정말 그 한 아 이런 아 이게 사실 네. 전역하고 나서 군대 얘기하기가 되게 네.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렇죠. 한 2년은 해요 계속 그게 상병 때까지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시기상 얘기를 할 때 계급이 나오는구나 예, 상병 때까지는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예, TV도 사실 그래서 네. 음악방송도 잘 안 봤어요 네, 약간 좀 왠지 질투나기도 하고 어떻게 또 KBC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KBC 형 잘 되고 되게 배 아팠다고 정말요. 언제 무슨 노래부터라 그랬죠? 이러지 마 제발. 이러지 마 제발. 이러지 마 제발 하는데 네, 네.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노래 들었었잖아요. 네, 네, 퍼포먼스도 네, 네, 보고. 네, 네, 네. 저는 그 퍼포먼스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.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. 네. 네.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이게 음악 방송 하시는 거 보면서 네. 처음에 딱 이렇게 보더니 둘이서 같이 봤거든요. 네. 방송을 같이 봤거든요. 야 완전 댄스 가수네 댄스 가수. 댄스 가수가 돼갖고 첫 방을 같이 봤죠. 네 그렇죠. 네, 첫 방을 같이 봤어요. 뭐 두 분도 댄스랑은 크게 뭐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. 저희가 댄스를 저희는 어쨌든 퍼포먼스 면에서는 이현 씨도 발구름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그 손가락을 검지를 위로 치켜들었는데 정승민이 엄지로 알고 있는 아 이거 네. 원래 엄지 아니에요? 아니에요 검지예요. 엄지는 아 터미네이터구나. 아 그렇지. 엄지는 터미네이터였어. 이현 씨가 검지를 치켜들었는데 그 짧은 검지를 다들 엄지로 보시고 제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그렇죠. 네. 카메라가 또 아래서 잡다 보니까 네,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요. 뭐.